안녕. 여러분, 오늘 나 옷 좋나요? 예. 네. 괜찮죠, 옷. 예. 네. 다름이 아니고, 이제 애월 쪽에, 그, 사랑의 종이라고 했나? 사랑의 종? 사랑의 종이라고 있더라고요. 예. 네,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. 예. 네, 일부러 찾아왔어. 애월 쪽에 사랑의 종이라고. 여기 보이시는 데가 그 사랑의 종탑인가? 에, 라고 하는데, 그 옛날 무슨 여기 뭐 전설이 막 있는 것 같아. 여기 보면은 그 이런 은여 홍윤의 사랑 뭐 이런 얘기가 쫙 있는 것 같아. 은여 이렇게 해서 뭐 정조시대 때 이렇게 뭐 했다가 너무 예쁘지 않나? 해안도로가 보면 이게 해안도로거든. 해안도로 보면 쫙 펼쳐져 있는데, 제주도는 해안도로가 최고야. 에, 최고입니다. 에.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오늘은 맛있는 거 생일 파티에서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? 그 생일 축하는 또 간단한 동물 나왔어. 케이크. 코칼라도. 그리고 음료수도 한다 정말. 너랑 고등도. 혼나 그냥 먹으나? 나 혼나 일어났던 거. 저번 5분짜리 그거 전복. 전복죽 해주는데 엄마가 그냥 먹어보나? 이걸로 전복죽 따가. 이건 안 돼? 소라는 찍어서 먹어야지. 너랑 홀망을 찍어봐라. 전복죽 해주자니 진짜 엄마가 그냥 쌀만 드셔보나? 뭐에 찍어 드셨어? 뭐 고추장에? 아니, 저 간장에, 저 비안 안에 반찬으로 밥을 먹어. 동네 형님이 그거 가근에 죽게 그냥 먹으라 했는데 엄마가 그냥 쌀만 먹어보나? 그냥 죽게 먹으라 했는데. 난 그냥 쌀만 그냥 반찬으로 먹었어. 간단해. 먹으래. 잘했어요. 아, 이거 맛있다. 안에 약 이거 다진 마늘 이거 다진 마늘이다. 마늘 썰어진 거. 마늘 잘 먹어야 몸에 좋아요.
내일은 또 엄마 쉬는 날이라. 내일까지 먹어줄게요.